접질를 때 이렇게 많이 접질릅니다. 네 번 염자라 그래요. 네 번 염자.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많지만 일단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 코어를 맞추기 위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몸의 중심을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바깥쪽보다 내측이 인대가 훨씬 많아요. 그 다음에 발을 갖다 네 번 시키는 근육이 외번 시키는 근육보다 훨씬 강합니다. 견골이 몸에서 가깝고 비골은 몸에서 멀어요.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네 번 염자가 일어나요. 근데 한 번 이제 이렇게 염자가 일어나게 되면 부상이 됐고, 그러면 멀쩡한 것보다 부상된 게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있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네 번 염자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염자가 일어날까봐 아예 이제 그 보행을 줄이든가 아니면은 이제 보행 패턴이 달라지는 형태가 돼서 또 다른 이 또 병변을 낳게 됩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스포츠 테이핑에 지금 하는 것은 그 전까지 우리가 했던 건 키네시오 테이핑이었는데 스포츠 테이핑입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스포츠 테이핑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키네시오 테이핑을 갖고 댕기다가 등산 같은 데 갔다가 누가 이제 이렇게 접질렀거나 아니면은 내가 등산을 갈 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겁니다.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. 자, 그러니까 이제 네 번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얘가 외번을 고정하면 되죠. 외번을. 자, 이렇게 해서 외번을 고정하면 됩니다. 조금 요러고 계세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발등을 약간 올리고 외번. 예, 그러니까 외번을 고정합니다. 자, 이때 이제 일자로 된 걸 가지고, 이 발바닥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아리 위까지 하는데, 땡기지 마세요. 땡기면은 이 혈액이 안 통합니다. 혈액이 안 통해서 발이 조여가지고, 나중에는 무슨 네 번 염자고 뭐고 간에 포기하게 돼요. 그래서 테이프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족저하고 여기 이제 비골 쪽에 하고 그러면 이게 공중에 뜨죠? 공중에 뜬 상태로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깁스를 하는 거예요. 깁스를 이제 이게 많으면은 깁스가 되는 겁니다. 여기다 이제 석고팩만 하면 깁스가 되는 거죠. 이 깁스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고 스포츠 테이핑은 움직이되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건 이 깁스를 하게 되면 운동을 못 하죠. 발목을 고정은 할 수 있으나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거기에 비해서 스포츠 테이핑은 깁스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스포츠 테이핑은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이 많이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 가운데 브릿지 상태가 되죠. 그렇죠? 브릿지 상태는 그냥 나중에 붙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민방공 훈련 같은 거 할 때 많이 겪으셨는데 여기를 이제 고리인대로 감싸세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고리인대인데 뒤에서부터 해도 되고 앞에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가운데를 뚝 찢어가지고 그래서 한쪽씩 발목을 감싸서 발목으로 내려오고 다시 발목을 감싸서 발바닥 쪽으로 내려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감아주세요. 자, 또 한 번 더. 이번에는 이제 발바닥 쪽에서 똑같이 감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발등을 감아서 바깥으로. 발등을 감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한 것보다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외번 된 상태에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네 번을 시키려고 하면 네 번이 잘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뭐 운동이나 보행을 할 수가 있어요.